times. 이 기타는 좀 가격이 그래도 좀 상식선상에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나마 상식선에 있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살펴보면은 네. 로드원이 아니기 때문에 레릭 값을 뺐군요. 네, 한 20만원이 빠진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로드원이었으면 이거 187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네, 또 낮은 게 그것 네. 때문이다 네. 생각하니까 또 약간 좀 허탈해지긴 네, 하네요.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요게 이제 빈테라 60 스트랫의 로드원이 아닌 버전의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자, 예전에 했던 빈테라 60 그냥 스트라토캐스터가 이게 색상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 아이스블루 메탈릭 서프 그린 3톤 선버스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선생님이 말 몇 마디 정도는 할 줄 압니다. 네, 인공지능 거의 그런 수준이라고. 저는 6위의 향수를 확 씻어 줍니다. 9.5 9.5 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로드원 60 스트라토 캐스터가 189만원, 179만원이었어요. 그때 벌써 조짐이 보였군요. 2021년 2월이었고요. 그때 스쿼드는 75점이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 그때 한주평 기주의 미친놈이요? 왜 이렇게 좀 기억이 안 나요? 영롱한 빈티지 영빈. 영빈.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기존의 60을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60 스트라토 캐스터는 올림픽 화이트 색상입니다. 이게 지금 요즘 동계올림픽이 한창인데 판정 논란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다들 뭐 올림픽 즐겁게 즐기시는 분들이 없고 네. 다 화가 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보다가 저도 덩달아 괜히 화가 날 것 같아서 지금 안 보고 있는데 뭐 그렇죠. 네, 그럴 거면은 저거 뭐 그냥 운동회를 하지 그랬냐 그러니까, 약간 예. 네, 뭐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요즘 올림픽 화이트 색상 워낙 많이 해서 동계올림픽 시리즈입니다 아마 이랬었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을 줄 네, 몰랐어요. 그렇죠. 아쉽습니다. 네, 남은 경기들 부상 당하지 마시고 않고 잘 치르시고 네, 무사히 돌아오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166만 9천 원짜리 네, 60 스트라토캐스터 리미티드 에디션 빈테라 살펴볼게요. 98cm 전장, 무게는 3.59kg, 두께는 44+2mm, 12프레트 뒤뚤리 77mm고요. 바디는 엘도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그리고 메이플 미드 60s 네, 60년대 중반 C쉐입 넥입니다.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신세틱 본넛에 42mm 너트 너비, 지판이 포페로인데 무늬가 음아음아한 게 올라가 있죠. 네, 여기 뭐 무슨 저 아까만 묻은 줄 알고 예, 막 네. 이렇게 약간 머리카락 이렇게 예. 길게 늘어진 것 같은 그런 그래요. 느낌도 좀 있고요. 하여튼 독특한 부위를 잘라다가 썼습니다. 굉장히 특이해요. 자, 지판 공률 반지름은 7.25인치 빈테라 특유의 빈티지 사이즈 184mm 반지름이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1 빈티지 톨 프렛이고요. 픽업은 빈티지 스타일 60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3개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2톤 5A 픽업 셀렉터입니다. 6세대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에 헤드 매칭이고요. 오호. 톨터 스픽 가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참 소리 좋다. 영롱한 빈티지. 예. 네. 듀얼리스트
굿.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는데요. 야. 좋다 진짜. 네. 강직하고 뭐가 점잖고 멋있는 60 사운드. 네. 2단 2단 내단 5번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이 아닌 모델에서 17만 원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도 다른 거 보다가 이거 보면은 그나마 그렇죠. 좀 선녀 같아 네, 보입니다. 하도 네. 막 천정부지를 치렀다 보니까. 네, 네 166만 9천 원 60 스트라토캐스터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옷 잘 입은 중년 남성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난번에 영롱한 빈티지 이렇게 네, 했는데. 영빈. 네. 네. 이번 시간에는 그래도 가격이 아직까지도 그나마 조금 괜찮아요. 정상적인 범주에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는 영롱한 빈티지랑 줄임말은 같은데 내용을 좀 바꿔서 영특한 빈티지 네, 영빈 네. 영빈 똑같이 영빈, 영빈. 네.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짜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7점.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6점. 오호. 76.5가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뭐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험싱싱 모델도 76.5가 나왔고 네. 네, 거의 지금 빈테라의 요 모델들이 대부분 70 중반 네. 후반 75에서 77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60 스트랩까지 같이 보셨고요. 네, 요즘 팬더 소리 다 좋아요. 네, 다 좋은데 좋죠. 그냥 정말 가격만 조금 안정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저희가 또 아메리칸 뭐 멕시코 막 이런 것들 네. 모아서
모아서 좋은 것들 모아서 다음번에 더 좋은 기타들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